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스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물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무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그들 돌이켜 태양을 내지 아니하시니라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오른한 금식을 정하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대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도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이 요엘스 2장 이 본문의 배경은 요엘 선지자가 사역할 때 남유다에 메뚜기 재앙이 덮쳤어요. 메뚜기 재앙과 함께 한재라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뭄과 함께 메뚜기 재앙이 덮치니까 남쪽 유다 모든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앞부분에서 1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남유다 땅이 옛적에는 에덴 동산같이 그런 땅이었으나 이제 메뚜기 재앙이 덮치고 나니까 한재가 덮치고 나니까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이 황폐한 들같이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덮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죄 가운데서 탈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이 그 남유다에 덮쳤을 때에 들에 풀이 없어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못 비칠 만큼 깜깜한 흑암 가운데로 남유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남유다 땅을 덮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에서 1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호각을 불어라. 그리고는 모여서 내가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남쪽 유다를 심판하는 그 이유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재앙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11절까지는 이와 같이 메뚜기 재앙과 그 가뭄의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남유다를 말씀하시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목이 회개 후 받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다 보시다 참다 참다 견디지 못해서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실 때에 그들이 이제 멸망당하여 죽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바로 이렇게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얼마나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은 생명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 뛰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 오늘 이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육신의 병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한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취업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많은 예를 들지만은 물을 끓이는 그 따뜻한 물에 개구리가 들어갔을 때에 조금씩 조금씩 뜨거워지니까 그걸 그냥 즐기고 누리나요?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좋구나.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삶아져 죽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죄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탐욕과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구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내한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인식도 못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통찰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또 내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피폐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다름질할 때에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 13, 15, 16 우리 네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2, 13, 15, 16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시고 계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에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밥만 굶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회개. 그냥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와 같이 형식적인 회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된 회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마음을 찢는 통에 잡아가는 이와 같은 회개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개할 때에 또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남 유다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체가 모여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함께 모이되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회로 소집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 그 성회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되 모든 백성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어린아이들이 모이고 젖먹이들이 모이고 금방 결혼한 신랑도 모이고 신방에 있는 신부도 모이고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성회를 가지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의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진실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진실된 회개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참 이 얄팍하고 참 이 간사해가지고 조금만 누가 말 한마디만 살짝 칭찬해주면요 교만합니다. 누가 조금만 한 감투 예를 들어서 뭐 세일 모임에 세일장으로만 세워둬요. 뭐 전도사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일장만 세워둬요. 이 교만해져가지고 이 교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뭐 감당 못할 정도로 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요 늘 성경 암송하는 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해도 천절 이천절을 암송해도 암송하는 티를 내서는 안 된다. 암송이 뭡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뭡니까?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건방지고 내가 잘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먹고 나면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구나. 자기의 죄를 더 깊이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었으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300몇십 절 이렇게 암송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한 후에 수문학 광장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성벽은 그 외형은 다 복원이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개혁,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수문학 광장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칩니다. 펼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그 펼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상태에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도 바른 이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자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얼굴을 땅에 댄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에 정복당한 각 나라 왕들을 체포해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세웁니다. 그때에 붙잡혀온 그 정복당한 그 나라의 왕들은 다 로마 황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황제를 높이는 거예요. 그때 로마 황제는 칼을 가지고 그들이 반역하거나 그들이 많은 대적을 했을 때에는 그 왕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잡아온 왕들은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때에 죽여야 될 왕들은 황제가 그 머리를 밟고 칼을 뽑아서 목을 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은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 목을 쳐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세도 바로 이런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밥만 굶는다고 회개가 되나요? 뭐 안 굶는 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굶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굶는 사람 또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함에 뭐 40일 금식 7번 했다 이래가 명함 받아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형식적인 회개예요. 금식이 뭡니까? 왜 금식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회개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는 그 회개.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와 같은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 그 회개를 우리가 개개인이 각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전체를 다 모으라는 거예요. 젖먹이까지 금방 장가가고 시집간 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온 백성들을 모으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 개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 저 북한 땅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 땅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2023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천안 호수대학에서 함께 모여
성회로 모여 거룩한 성회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남쪽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 북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개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제 어긴 1907 그 집회를 위해서도 회개하면서 나아가야겠고요. 그 집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통회자복하며 울며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북한을,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을, 이 시대의 우리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회로 모여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성회로 모여서 남쪽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회 가운데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제사장들은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 남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이 욕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섬기고 이 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1월 2일부터 7일까지 모이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저 북조선 인민들 우리 민족 이 시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북조선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가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렇게 거룩한 성회 가운데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또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로 이제 2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현세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 중에는 먼저 현세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세의 축복을. 먼저는 현세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물질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쪽 유다에는 메뚜기 때로 인해 가지고 모든 풀이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한재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아지니까 토지 소산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메뚜기 떼가 성을 타고 올라오고 하늘에서부터 내리고 또 집집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이와 같은 그 메뚜기 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겁이 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은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습니까? 이 당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못 비칠 만큼 그만큼 온 하늘에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재앙 가운데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는데 먼저는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굶어 죽어서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에게 다시 기름과 또 새 포도주와 곡식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흡족해 할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은 물질적인 번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니까요. 덜의 풀이 삭이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놓는도다. 힘을 내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예전같이 내려주리라.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그 번영, 물질적인 풍성함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에 먼저는 이와 같이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번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덜물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하기는 하시고 난 후에 추격하는 그 로마 군대를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침공하는 또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722년에 또 북아수르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 잡아갔고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유린되고 침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적군들이 대적들이 침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막으시고 물리쳐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앞 부대를 동해에 빠뜨리고 뒤에 오는 부대를 서해에 빠뜨려서 그들의 죽는 그 시체 냄새가 악취가 나도록 그렇게 대적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물질적인 번영과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적, 우리에게 대적은 어떤 대적들입니까? 여러분의 대적은 어떤 대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대적인가요? 여러분 친구 중에 아니면은 섭섭하다 이 대적이죠. 뭐 대적이 될 수도 있겠죠. 등등 뭐 여러분들을 악기를 막는 그런 대적들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려고 하면은 정말 뭐 유혹과 공격과 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
또 황금종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이 부흥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대적들, 그런 악의 세력들, 또 북조선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화를 가로막는 대적들, 그런 사탄의 세력들, 이 시대의 열방 복음화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과 또 교회와 나라와 이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 살아나는 그 일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대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대적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뭐 프라이버시나 기분이나 감정을 살짝 건드리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대적하나요? 혈기로요? 아니잖아요. 뭘로요? 자존심으로? 아니잖아요. 그 대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꺾으시고 물리치시고 그 대적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하고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구원의 자리에 또 물질적인 번영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현세적인 축복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축복. 제가 옛날에 은혜 받으러 이렇게 많이 쫓아다닐 때에 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 한번 순종하면서 한번 감당해 나가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먹을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이. 뭐 과일도 선물하고요. 고기도 소고기도 선물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많이 공급하시는 이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인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이와 같은 축복, 그런 축복. 그러나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2장 우리 28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난 후에 물질적인 번영의 축복을 받고 대적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이와 같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 현세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아 안는 그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